지금부터 10월 3일 목요일 점심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송 호수 산책의 진행을 맡은 이해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호수와도 같아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데요. 어떤 사람의 호수를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운일까요? 오늘은 구르몽 시인의 호수를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why for a long time 널 정말 많이 사랑한 그게 나의 영원일 거야 yeah. 한순간 꿈처럼 저 달빛이 사라져도 내 맘속에 남는 걸 시란 무엇인가? 레미드 구르몽이라는 시인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프랑스의 시인으로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구르몽 시인과 그의 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레미드 구르몽은 1858년생으로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르망디의 명문가 출신으로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손꼽히는 인물인데요. 상징주의 시의 대표적 잡지인 메르키드 드 프랑스를 창간하기도 했으며 비평과 미학에 커다란 공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젊은 시절 루푸스에 걸려 얼굴이 추해지자 평생 집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쓸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구르몽은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평론가로 소설으로는 룩셈부르크의 하룻밤, 평론집으로는 프랑스어의 미학, 문학, 상책 등을 저술했습니다. 구르몽의 대표작은 역시 시집, 낙엽이라고 할 만한데요. 이 시는 전 세계에 구르몽의 이름을 알린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흔히 시몬 너는 좋으냐로 읊어지는 것이 바로 구르몽의 낙엽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시가 바로 이 레미드 구르몽의 낙엽입니다. 낙엽 레미드 구르몽 시몬 나무 잎새 저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돌과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버림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 무렵 낙엽 모양은 쓸쓸하다. 바람에 흩어지며 낙엽은 성냥이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낙엽은 날갯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라니.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밤이 오고도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들여다본 구르몽 시인의 호수는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 시는 가을의 낙엽을 시의 제재로 삼아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시 중 하나인데요. 그런 낙엽을 통해 인생에 대한 단상을 상징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의 첫 구절에서 시몬에게 가을 숲으로 가자고 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라는 표현을 후렴구처럼 반복 사용함으로써 시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음악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무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며 화자가 낙엽을 밟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시몬은 그런 화자의 마음을 모르고 낙엽을 밟는 것을 좋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시에서 화자 자신을 낙엽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낙엽이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낙엽이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낭만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낙엽을 읽으며 저는 참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시가 다가오고 있는 가을, 아니면 이미 와버린 가을이란 계절에 낙엽을 보며 듣기 좋은 시이길 바라며 또 나무에서 떨어지는 잎을 보면 떠오르는 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세계의 낭만 젊은 사랑을 들으며 1부 마치겠습니다.
친구란 무엇인가? 1부에서는 레미드 구르몽 시인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2부에서는 명언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로 아서 브리즈번이 한 말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아서 브리즈번은 1883년부터 뉴욕선 런던의 특파원 이브닝선의 편집장을 지낸 후 1890년 플리처의 뉴욕 월드의 편집장이 되어 허스트의 저널과 치열하게 경쟁하였는데요. 그러나 1897년 뉴욕 이브닝 저널로 옮기면서 퍼스트와의 관계를 맺었으며 끝까지 뉴욕 아메리칸에 서명된 칼럼 투데이를 쓰고 또 허스트계의 신문에 20여 년 동안 논설을 집필하여 명성을 떨쳤습니다.
A good friend can tell you what is the matter with you in a minute. He may not seem such a good friend after telling. 이라는 말로 좋은 친구는 1분 안에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지만 말한 후에는 좋은 친구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할 법한 조선의 왕도 있는데요. 바로 영화 간신으로도 유명한 조선의 10대 국왕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간신 임사홍으로 인해 친모인 폐비 윤씨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의 아들인 임승제는 충신들을 추방하고 남의 첩을 빼앗아 왕에게까지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충신들을 잃고 타락하게 된 연산군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크게 공감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되려 싫어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곤 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서 브리즈번이 한 말을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인순이의 친구여를 들으며 2부 마치겠습니다. 너무 재수 없는 직장 상사 얘기 별 수 없이 아저씨 되는 게 뭐가 대수 이 담에 소주 한잔 할 때까지 답장은 필수 always miss you 내 현실의 삶과 이상 속에 아련한 추억이 너무 그립네 친구들과 뛰놀던 그 동네 바쁘게 지내온 나날 속에 지난 날은 돌아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날 때 꿈에서 본 듯한 나의 동네 찾아가 봤지 친구들과 같이 너무 큰 기쁨으로 가슴이 뛰었지 데자부 느끼고 추억의 자리에서 흐느끼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지면 소주병 담아를 물고 여기 추억과 바닷바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인생의 뭐가 더 있나 돈, 명예, 미래 다이아말로 영원할 순 없어 다이아몬드같이 Something's never change yo. KTP 인순이 조 PD Let's party 인생 끝날 때까지 Come on 우리 얘기로만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이젠 뭘 하도 봐도 그 시절 같을 순 없으리오 이젠 바쁘다 봐도 가끔 전화를 해보시오 이젠 뭘 하도 봐도 그때와 같을 순 없으리오 이젠 바쁘다 봐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친구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호수를 산책해 봤는데 오늘 저와 함께 걸어준 모든 분들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풍부해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거야 서성을 트는 저 빛은 날 향해 부비우고 제가 되지 않으려 난 돌아서지만 지금까지 들으신 호수 산책 제작 및 진행의 이해찬, 기술의 이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